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야외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1년 전에 차를 사기 위해서 여러 번 시승을 했고요. 그리고 차를 사서 한번 리뷰를 찍었고,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한번 실제로 타보면서 좋은 점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관심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추가로 트렁크 공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아서 트렁크 공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렁크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 펼치고 확장했을 때 차박까지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박은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자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외에서 이거 뒤에 시트라든지 이런 거 접어도 보고 펴도 보고, 그 다음에 각각 열마다 공간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타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물론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다 공개되어 있고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릴 때 얼마 정도의 기름값을 사용했는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3열 공간을 좀 볼 텐데요. 3열 공간은 그냥 일반적인 SUV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넓지도 아주 좁지도 않은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폭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근에 나오는 세단이나 이런 것들처럼 아주 넓진 않습니다. 옆에 타이어 공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골프백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 골프백은 풀사이즈 캐디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크고 이렇게 벌크 있는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45인치짜리 드라이버가 양쪽 끝단에 좀 걸리는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대각선으로 실어야 돼요. 그래서 골프백을 4개 실은다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일렬로 딱딱 차곡차곡 쌓을 수는 없고요. 대각으로 쌓았다 보면 4개랑 그 다음에 보스턴백까지도 뭐 아주 크지 않은 보스턴백이라면 4명의 짐을 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요걸 좀 더 보기 위해서 백은 빼놓고 그리고 가도록 하죠. 자, 공간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3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열을 피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해서 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 당기면 펴지고 이렇게 덮는 형태로 해서 3열 공간을 확보해요. 뭐 그렇게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뭐 마지막 급할 때 3명에다 추가로 2명 더 타는 것까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끔 저희 그 가족들이 5인 가족인데요, 애들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셋이 앉기도 하는데 그러면 장거리 할 때 좀 불편해요. 그러면 양쪽에 둘 앉고 뒷좌석을 다 핀 다음에 가운데를 접어서 여기 맨 뒤에 한 명 앉아서 가는, 그럼 다리를 펴고 가는 거라 애들이 뒷자리 앉으려고 많이 그럽니다.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3열 시트는 이렇게 해서 접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펼쳐서 이렇게 넣으면 완전히 평평한 구조를 갖게 돼 있어요. 요 3열 자석에 대한 건 좀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열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2열은 뒤쪽에서 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접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2열을 접을 수 있어요. 접으려면 일단 헤드레스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를 꺼내서 접으면 됩니다. 가운데 거도 이렇게. 그리고 쟤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따라라란.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공간이 되는데요, 위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설명을 위해서 잠깐 빼놓고요. 요 밑에 살짝 공간이 좀 있는데요,
이 공간에 저는 보통 우산을 좀 넣고 다닙니다. 우산 이렇게 딱 좋은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요만큼의 턱이 생기는데 요거는 요 판을 펼쳐서 완전히 플랫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 완전히 플랫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이거구나. 네, 이렇게 접으면 저쪽 조수석까지 완전히 펴져요. 그리고 이쪽 자리에 앉을 경우에 조수석을 접으면 저 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이런 공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은 생각보다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폈을 때 요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자로 한번 재볼까요? 공간을 얼마나 되는지. 짜잔, 줄자. 줄자가 있네요. 제가 자리에 누우면 이쪽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누우면 좋네요. 완전히 머리까지 다 들어오는데, 실제로 공간 한번 재볼게요. 폭이 제일 좁은 데가 한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요 옆에 타이어 룸 있는 곳이. 그래서 재보면 117 정도 나오네요. 폭이 117 정도 되고, 천고가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85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171인데 저한테는 일단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웠을 때 길이가 제일 긴 걸 기준으로요, 요 끝에 문이 닫히는 걸 감안해서 요 턱까지 보면 191 정도가 나옵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191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뭐 문을 닫으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문을 연 상태로 쓴다면 한 180대는 키를 가지신 분들도 누워서 있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추가로 뭐 매트릭스를 까시거나 그런 용도로 하면 차박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트를 한번 세워볼까요? 세워보고 공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요쪽. 자, 요 거리는 조금 이따 보고요. 요건 요렇게 펼쳐서 세울 수 있는데, 이 세 시트는 모두 다 레일이 있어서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코일 매트를 깔아놨는데, 이 매트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간단한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있어서, 특정 팩인 경우에는 여기에 그 타이어 리페어 킷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얘는 리페어 킷은 없고요. 그냥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 열은. 그리고 얘는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경사를 뒤로 젖힐 수 있어요. 기본 서 있는 것보다 약간 요 정도, 요 정도를 눕혀서 필요한 경우에는 살짝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은 이렇고요. 3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짐 화물칸이 분리되도록 만들어주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이걸 안쪽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렇게 내리면 요렇게 되어 있고, 얘를, 죄송합니다, 거꾸로 꼈네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요렇게 해서 장착이 가능하고요. 얘는 걸어서 화물칸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쪽에서 물건이 튀거나 그랬을 때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데,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건 대부분 다 웬만한 SUV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3열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얘를 요 밑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열을 펼칠 때, 아이고, 요렇게 펼치게 되면 3열 뒤로 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갔다가 갑자기 3열을 써야 되는 경우에 펼치면 이 그 러기지 패킹하는 건데요, 요거를 요렇게 옮겨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이쪽에 놓으니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요거를 다시 원위치로 하고요. 이게 대각선이라 길이가 좀 애매한데, 또 하나는 이 자리를 3열 시트는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걸 이용하면 시트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시트가 이렇게 돼요. 혹자는 이걸 쓰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펼쳐서 의자로, 야외 의자로 쓰는 분도 있는데 별로 권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얘를 분리하면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쪽에 잡아주게 되면 얘를 펼쳤을 때 지지되는 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짐을 싣고 밑에다가 또 추가로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7인승이 거의 필요가 없다, 나는 5인승으로 이 차를 샀다, 그러면 시트는 빼놓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 다 빠지고요. 양쪽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어디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러기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숨차네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박으로 활용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해요. 그래서 뭐 며칠 뭐 묵겠다 뭐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비상시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히 1박 2일 정도 멀리 가고 싶지 않고 뭐 먹을 거 많이 안 싸가고 간단히 가서 주변에서 먹고 잠깐 쓰는 용도로는 꽤 괜찮은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그런 면으로 활용하시면 차박으로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1년 동안 사용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연비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로 훌륭한 차인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지금 1년 동안 한 4번 정도 장거리를 뛴 것 같아요. 4-5번 정도 장거리를 뛴 것 같은데, 저희 처갓집이 진주여서 진주까지 가는 거리가 꽤 있어요. 근데 한 번에 가긴 좀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뭐 경주도 들려서 구경 한 바퀴 하고 가거나 아니면 뭐 세종시라든지 중간 기점을 하나 잡아서 여행을 하고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득 채워도 거의 1000km 가까이 운행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신다면 얘가 57리터 정도 들어가나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는 그 기름 용량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꽤 먼 거리를 제주유 없이 운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한 21,000km 정도를 달렸어요. 21,000km를 1년 동안 달렸는데 그동안 쓴 기름값이 대략 한 17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산술적으로 일일이 다 그 기름값까지 적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놔서 카드값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달 평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주유소에 주유비를 넣어봤더니 평균 연비가 한 16이 조금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물론 그 외의 시간은 야외 장거리 뛰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도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도심에서는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2만 좀 넘게 탔고 그 기간 동안 쓴 비용은 170만원, 그리고 대략 평균 연비로 따지자면 16이 좀 넘는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 아마 연비로서는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그렇다고 뭐 힘이 부족하거나 혹은 뭐 아주 조그만 소형차를 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였다면 상당히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글에 달아주세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영상으로 만들고 간단히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차박 생활 하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